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 is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the Joshua chapter 1 verses 1 to 9.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곧쪽 해까지 너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리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뉴욕 디스트릭 카운슬 그리고 6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많은 지도자분들이 또 오셨고 또 어저께는 이 자리에서 또 12분의 목사님 오대인 안수식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또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식당에서 또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간식으로 또 그분들을 잘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식당에 오셔서 이 일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또 에클레시아가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뉴욕에서 지금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계시고 또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에클레시아를 가셔야 되는데 우리 허 목사님께서 어저께 또한 에클레시아에 또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에클레시아에서 또한 그분들을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허연의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양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공포증으로 또한 군중 공포증, 또한 고독 공포증, 그리고 대인 공포증, 그리고 곤충 공포증, 뭐 어둠 공포증, 다양한 그런 공포증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또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샤워도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공중 화장실을 두려워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재빨리 도망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 이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지시고 앞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런던의 한 일간지에서 두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public speaking, 공중 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앞에 쓴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한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여호수아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잔뜩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낙심한 자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 분에게 가서 또 안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모세 줄에 다 섰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를 이어 리더십을 계승한 리더를 향해 우리는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후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탁월한 전임자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직장에 들어가서 뭐 선임자의 일을 이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사장님으로부터, 보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 전에 선임자가 일을 잘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그 선임자보다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또한 40년간은 불황자로, 그리고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질과 권세,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속박과 노예의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사람이 또한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숨이 나오는 것은 분명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때, 그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온다고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은 편할 때, 여호수아가 편할 때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은 두려운 대적이 놓여 있을 때, 백성들이 아직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획과 방법이 너무나 완벽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할 틈이 또한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내가 약한 자를 들어쓰겠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당신의 손이 하나님께 펼쳐질 때 비로소 당신의 고난을 해치고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다닐 때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캐나다에서, 그리고 한 명은 지금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두 달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그 한국에 있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개척교회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목사 두 명을 공채로 뽑았는데 제 친구가 거기 안에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자만 180명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두 명이 뽑혔는데 1등으로 뽑힌 게 아니고 2등으로 뽑혔다고 해요. 그리고 2등과 3등이 성적으로 보면 난 그 부목사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제일 좋은 1등은 또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면접에서 1등을 한 그 목사님은 성적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뭐 묻는 대답에 면접도 잘 받고, 그러나 인간미가 떨어져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또한 제 친구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도 또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을 분명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세와 겸손함이 묻어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과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떠나지 말며, 또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묵상이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묵상이란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야.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나의 신앙을,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옳은 길로 갈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한 가지만 가고 담대하라.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때요?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또한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성경책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그 율법,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파피루스 종이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율법학자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당에서 또한 율법학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또한 따라했고 또한 그것을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또 암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해당해서 그것을 율법학자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또한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암기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러게 그 당시 믿음은 읽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듣는 것이나 읽는 것 다 중요합니다. 집에서 다 성경책을, 우리가 다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침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요새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동일해요.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그가 처음에 이제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의 말씀과 또한 동일합니다. 요사는 리더로 임명받아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사는 하나님께 또한 여호와께 받은 말씀, 즉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죽기 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을 한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요, 힘들고 낙심될 때 항상 이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며 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사라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기독교인들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이 말씀이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또한 도미시안 황제가 어떤 기독교를 또한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라시안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시기가 핍박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황제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의 실을 말리는 식으로 박해를 가해 왔습니다. 모든 교회 문을 닫게 했고 또한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말살되었습니까? 성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살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역시 성경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지구상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성경책이 제일 잘 팔리고 있어요. 베셀러 1위는 항상 성경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볼테르가 살던 집이 다른 것도 아닌 프랑스의 성서 공예의 본부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문학의 천재였던 뉴 엘레스는 그의 친구였던 인고설과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한번 쓰자. 그래서 윌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또한 철저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두 장의 책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꾼으로 폭로하였던 예수님이 오히려 웰레스 그 사람을 또한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님 배너를 또한 쓰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불태우면 기독교가 없어지겠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힘들고 낙심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요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낙심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사업장이 너무나 안 돼. 집안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내일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최고의 말씀, 한평생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두려움도 이기고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